오늘 13회 보시면서 소름 돋은 분들 많으셨죠? 갑자기 호러물로 변신한 앨리스 13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. 먼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50년 미래에서 1992년으로 시간여행 온 테이, 즉 진경 엄마 선영은 어린 테이를 만나죠. 결국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. 즉 진경 엄마 선영과 물리학 교수 테이의 아빠는 장동식 박사, 엄마는 시간여행자인 안시연인 것이죠. 다시 말해서 2020년 이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리학 교수 테이는 몇 년 뒤에 시간여행을 개발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또 시간여행 종말을 보여주는 예언서를 찾으러 1992년으로 가겠죠. 그때 또다시 어린 자신을 발견하며 이 상황은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. 바로 예언서 뒷부분에 나온 이 메비우스의 띠가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이죠. 테이는 2010년으로 시간여행을 온 후 선영을 만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일어났던 일을 다 알게 됩니다. 지난번 진겸의 시간여행에서 토마토 테이를 만났을 때 예언서 장면을 그린 연습장이 있었던 것도 어린 시절 예언서를 본 기억이 남아있었던 거였네요. 선영은 어린 테이가 가지고 있던 예언서 마지막 장을 발견합니다. 마지막 장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. 시간여행을 개발한 죄값으로 결국 아들 손에 죽는다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진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죠. 이 말대로라면 자신이 10년 전에 엄마를 죽였어야 했기 때문인데요. 진겸은 고딩인 짭겸들을 쫓다 서고원을 만납니다. 하지만 서고원은 전날에 이미 살해당했었죠. 아마 미래에서 온 짜부원에게 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벌써 선생의 실체가 세 번째 바뀌네요. 짜부원은 고딩 짭겸에게 선생님이라며 예를 갖춥니다. 하지만 과연 짭겸이 최종 선생일까요? 13회 중간에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. 이 검은 우비는 7회 때 테이의 꿈속에서도 등장해서 테이를 찔렀었죠. 짭겸은 중간중간 환청에 시달리고 누군가에게 조종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 검은 우비에게서 왠지 선생의 우두머리인 교장선생급 포스가 풍겨지네요. 선영은 시간여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시간여행을 막으면 모든 것이 리셋된다고 했습니다. 즉 모든 시간여행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시간여행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간여행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인물 중 한 명이 최종 선생이지 않을까 싶네요. 지난번에 목 뒤에 표식으로 보는 선생의 정체에 대해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오늘도 보고 느끼지만 결국 최종 선생은 테이 자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간여행 종말 시 모든 것이 리셋되고 시간여행자들이 사라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테이밖에 없기 때문이죠. 진겸은 이번에도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피범벅이 된 짭겸을 마주치며 13회가 마무리됩니다. 이번에도 선영은 미래인의 총에 맞은 모습이지만 짭겸의 손엔 총이 없었죠. 과연 엄마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지 더욱 궁금해지네요. 그럼 저는 14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